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항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첫 수소 충전소가 마련됐습니다. 3,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시간에 최대 300kg을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로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각각 100kg 용량을 가진 충전기 두 기를 갖추고 있는데 빠른 충전 속도가 장점입니다. 시간당 버스는 10대, 승용차는 40대를 충전할 수 있고 하루 동안 최대 수소버스 160대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30년까지 16곳에 수소 충전시설을 마련하고 친환경 수소 차량을 5천여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국비 등 108억 원을 투입해 버스를 포함한 수소차 99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도시인 포항의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업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포스코 등 환경사회 지배구조 선도 기업들은 통근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3년 내 118대 이상의 통근 버스를 수소차로 바꾸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영일만 산업단지의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등 다용도 복합 충전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의 수소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수소 연료전지 산업이라 이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확산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이어 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포항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